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당근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레터스 투 줄리엣입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의 이 영화는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그렸는데요. 이탈리아 베로나 특유의 색감을 영화 속에 잘 녹여낸 영화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영상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본 후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소피는 작가가 되고 싶은 자료조 사원입니다. 그녀에겐 요리사인 약혼자 빅터가 있었는데요. 소피는 그와 결혼 전 미리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합니다. 그녀는 사랑의 도시 베로나에서 빅터와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지만 빅터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로나에서도 일에 열중하기만 합니다. 소피는 홀로 거리에 나와 줄리엣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줄리엣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편지들을 수거해가는 한 여자도 보게 됩니다. 의문을 느낀 소피는 편지를 수거해간 여자를 따라갔고 따라간 그곳에서 줄리엣의 비서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피는 줄리엣을 대신해 전 세계의 사람들의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그녀들의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같이 편지를 수거하던 도중 소피는 벽 안에 있던 오래된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려 50년 전에 쓰여진 그 편지엔 사랑하는 연인 로렌조를 두고 떠난 한 여자 클레어의 후회와 미안함이 담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소피는 그 편지에 답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피를 찾아온 한 남자 찰리. 그는 그녀가 보낸 답장에 대해 화를 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 소피는 화가 났고 급히 찰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를 쫓아간 곳엔 소피가 발견하고 답장한 편지의 주인공 클레어가 있었고 소피는 클레어, 찰리와 함께 로렌조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과연 소피와 클레어, 찰리는 로렌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레터스 투 줄리엣은 이탈리아 홍보 영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에라와 베로나의 풍경이 예쁘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베로나에서 만난 여행객들 대부분이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를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터스 투 줄리엣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를 동시에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영어 공부에 최적화된 영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극중 영국 사람으로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미국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의 대화 장면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That's awesome. Awesome. That's awesome. Awesome. 뻔하고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화 장르의 특성상 오그라드는 대사나 장면도 많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영화에 불필요한 장면이 없고 간결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킬링타임용으로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들은 오페라 아리아부터 대중적인 팝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이탈리아 음악들도 접할 수 있어 OST만 따로 들어도 좋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의 배경이 된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 소피가 찾아간 줄리엣의 집엔 실제로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줄리엣에게 보낼 수도 있고 그곳에 있는 줄리엣의 동상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